각 공공기관이 추가 재원 확보 및 사업 재편을 통해 약 103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,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창립 이래 최초로 기본 재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 재원을 활용하여 긴급활동지원, 취약근로자 보호,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의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했으며, 총 2,400여 명과 1,700여 개의 단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. Thank you.